기름값, 물가, 환율 다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것이 월급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물가를 모르겠습니다. MB 물가라고 아시죠? 52개 물가지수 관리하고 있습니까?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MB 물가지수는 7.7%까지 올랐어요. 전체가 5.5%가 올랐어요.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할당 관세 인하라든지 유통구조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관리하고 있냐고요? 예, 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삼겹살 1인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예. 그게 52개 MB 물가지수에 포함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저 돼지고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 그러면 삼겹살은 먹으면 돼지고기 납니까? 돼지고기 100g, 600g 한 근에 얼마입니까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제가 돼지고기를 그렇게 제가 직접 사고 있지 않아서 아, 직접 안 사면 아니 지금 아니 장관이 지금 개인입니까? 이거 대한민국 경제장관 아닙니까? 삼겹살 1인분이 얼마인지 삼겹살 안 드시는 모양이죠? 돈은 안 드십니까? 네, 삼겹살 잘 안 먹습니다. 이런 747 공약을 주도했죠? 예, 여러 교수들과 함께 만드신 거죠?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 공약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저 비판이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7% 성장 안 되는 겁니까? 이제? 7% 성장이라는 것은 당초 우리 비전이자 그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임기 안에 이루겠다고 대통령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포기해야 한 것이 아니고 임기 말인 2012년에 네. 그 7% 성장 능력을 갖춘 그런 경제로 능력을 갖춘다고요? 아니 5년 임기 동안 평균 7%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한 공약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경제로 성장을 못하고 성장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예, 결국 포기한 거네요. 그건 뭐 포기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런 대목에서는 좀 국민들한테 진지하고 신설한 모습으로 다가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연말에 민간 보고서와 여러 가지 국책 연구기관에서 다 4%대의 리포트를 다 낸 적이 있는데 그것을 3월 달에 액션 플랜에는 그대로 6%를 쓰시고 7월 달 와서 저런 수정치를 낸다는 것은 수장으로서 좀 적절치 못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혹적으로 국민에게 경제를 살리라고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새 정부가 지난 정부와 똑같은 정책을 그대로 해서 4.7%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그 새 정부의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를 더 얹겠다고 그렇게 제시한 것은 저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강만수 장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차라리 퇴장을 요구합니다. 강만수 장관께 퇴장을 요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퇴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자, 고생 많은 이바이, 고생 많은 이바이, 가자. 들어와, 잘 갔다 오세요. 국회가 아직 되어 있어요? 지금, 예,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지금 국회 아직 안 끝났구나. 다 끝나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총리 고생이 많은데, 우리 총리 고생이 많은데. 퇴장해 주십시오. 퇴장하십시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시위를 이룬 위정자는 나라 정체를 이태롭게 하고